지역 불성대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확장된 콘텐츠로 B급 감성 뉴스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예정입니다. 보도뉴스 주간 탑3에서는 변함없이 유진상 주무관의 소개로 진행됩니다. 출두 저작거리에서는 태평꿀성대에 새롭게 합류한 조혜선, 민병호 주무관이 생생한 뉴스를 전합니다. 경기도청 사람들에서는 제한제도팀 주무관이 경기의 소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임진의 골목대장에서는 지역앞에 골목상권 정책전문가 임진 사무관이 나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당은요, 시즌1에서 그 명성을 떨쳤던 보도기획팀의 유진상 주무관을 모시게 싸웁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일단 3위는 수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 착공한다. 그 이번에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이제 총 한 110대 정도 한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화물차들이 골목 곳곳에 서 있으면 안전하지가 못해요. 참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연천에 덴마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가 이제 저기 어떤 행정적인 거를 그 뒷받침해 준다 이건데요. 그 연천 아시죠? 그 연천에다가 7만 8천 제곱미터인데 그 준공 예정 연도가 이제 2021년입니다. 한 2년 뒤. 예. 그리고 대망의 1위 한번 보여주시죠. 대망의 예. 1위는요. 서울 네. 외곽 고속도로 명칭 개정. 네. 이게 참 저기 중요한 건데요. 그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었어요. 민선 7기 공약 사업 해가지고 그 작년부터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하고 이제 실무 이렇게 다니면서 이 시군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에 다니면서 다 설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언제야 그 지난 9일 날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내용입니다. 수도권 순환도로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바뀔 거를 이제 국토부에다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름은 네. 한 3, 4개월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네.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다음이 옵니다. 경기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 총괄 전담 기구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하옵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경기도청 소식꾼 민병호 주무관이 전화 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인 경기교통공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입니다. 도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6월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경기교통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운영은 버스 중심으로 시작한 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철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내 시군의 교통수단 통합관리와 중공영재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도 맡게 됩니다. 도는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다양한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편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청 소식꾼 민병호입니다. 항상 추리닝만 입고 근무하던 모습을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민병호 주무관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원한 바람에 물맑은 계곡,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지요. 그런데 휴가철마다 불법으로 차려지는 식당, 이 식당들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위생상 문제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서 다음 달 7월 닷새 날까지 특별 단속을 나선다는 소식이 옵니다. 경기도청 소식꾼 조혜선 주무관이 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펜션과 식당을 차린 배짱 장사가 해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비위생적이며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합동단속팀을 꾸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지역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특히 계곡 일대 불법 식당에 대해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청 소식군 조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청의 브룩실즈라고 불리는 조혜선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 연진의 갬성 경기 뉴스쇼. 경기도청 사람들 코너입니다.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안제도팀의 김혜원 주무관을 모셨사옵니다. 오늘 경기도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경기도의 네. 소리란 무엇인지요? 먼저 경기도의 소리는 도민 소통 채널인 민원, 제안, 발안, 청원 등의 15개 채널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소리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도민은 담당자나 창구를 찾아서 여러 곳을 찾지 않아도 되고 도는 도민의 의견을 한 곳에서 모아서 바로 응답할 수 있어서 업무 처리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업무 처리 기간이 짧아졌다. 자, 그러면 얼마나 되죠? 일단 제안의 기준으로 보자면 법정 기준이 30일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제안 접수는 59% 늘었고 처리 기한은 35.6일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22.4일 만에 모든 정책 제안이 답변이 완료되고 있고요. 또한 오후 접수율 역시 15% 감소해서 오접수로 인한 업무 부담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의 소리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던 내용이 있던데요.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제안이 많은데요. 보면 사용처 검색 어플 제공이나 사용자로서 이제 공감 가는 제안이 많습니다. 이 중 사용처 검색 어플 개발은 도민이 직접 개발해서 지사님 트위터로 공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민과 소통하는 데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민들의 이용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디 연진의 갬성 경기 뉴스쇼 마지막 마당 이인진의 골목 대장.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의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임진 사무관을 만나보시겠사옵니다. 네, 요즘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1개 전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내 31개 중 28곳의 시군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카드형 플랫폼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변동훈 이사님을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왜 카드형인가요? 네, 정확히는 충전식 선불카드라고 합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선택에 따라서 뭐 종이형 그 QR코드를 찍는 모바일형도 시군에 따라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제한되는 업종은 있나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플랫폼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제 플랫폼 상에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는 우리 앱에서 플랫폼에서 카드 신청, 발급,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요. 향후에는 할인 가맹점들이 그들의 이제 가맹점을 홍보할 수 있는 GPS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쿠폰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화폐 플랫폼 사용자인 소비자와 더불어 이제 상인 여러분들께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나 운영체제 개선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은 그래서 그 경기도 상인연합회장님을 모시고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세계 최초 조선 갬성 경기 뉴스쇼
만나보셨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더욱 재미와 감동을 두 마리 다 잡는 멋진 뉴스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